오이가 까비다나 했네. 김밥에는 왜 오이가 들어가야 합니까? 오이가 저 자르신 게 있는데 김밥이 들어가는 건가? 아, 오이야. 어, 하나만 넣으셔도 돼. 아, 하나도 안 돼. 오이야, 오이야 들어가지 마. 오이! 싫어요. 어, 진짜. 빨리 소스 만 새로. 탕수육은 말이야, 나무젓가락 싹 벗긴 다음에 탕수육 고기 위에다가. 왜? 찍먹은 생각해두지 않는 겁니까? 야, 김대리? 멋있는데 이거? 비싼 거야? 왜? 나의 취향아. 진짜 앉으시면 안 돼. 존중해주지 않는 겁니까? 그 고귀한 캐릭터에서 더러운 손 치우지 그래. 이사님, 남의 취향을 무시하지 말라고. 남의 취향을 무시하지 말라고. 옥션 최종 선언 1조 1항. 대한민국은 취향 존중 국가이다. 대한민국의 취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취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전 국민의 취향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옥션이 당신의 취향을 존중합니다. 어서 옥션! 취향 존중 옥션. 지금 바로 옥션에서 당신의 취향을 만나보세요.